네, 이곳은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예요. 은어다리는 저 뒤에 보이는 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은어처럼 만들었어. 실제로 은어 모양을 위쪽으로 해놨죠. 왕피천이 흐르니까 그쪽으로 은어들이 많이 흘러내려오나? 올라가나? 여기 은어가 유명한가 봐요. 아, 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이네. 내일 또 임시 공휴일이어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동해안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어요. 어저께 97km 달렸고요. 오늘 숙소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12km 왔어. 아이고, 여기서부터 삼척까지 83km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90km 또 왔다 갔다 좀 하면은 100km 찍겠는데요. 이야, 날씨가 짱이에요, 짱. 햇빛이, 선블럭을 많이 했는데, 지금 벌써 기온이 동해안인데, 지금 27도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자전거에 있는 온도계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되네요. 이야, 여기 왕피천 이쪽으로 야영장도 좋고, 구경할 곳도 많고, 저기 케이블카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놀러를 한번 와야 되겠어요? 매번 이렇게 자전거 타고 지나가기만 해서 22년도 5월 8일 날 지나갔더라고요. 2년 좀 넘었네. 자, 지금부터 또 쭉 달려가지고요. 삼척까지 가볼게요. 오늘은 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될 텐데.